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쌤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요. 고2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름방학을 잘 보낼 것인가?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사실 고2 여름방학은요.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가장 마지막 남은 휴식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2 여름방학은 좀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2 여름방학을 그냥 이제 보내는 친구들을 종종 보면은요. 정말 늦잠도 실컷 자고, 뭐 12시쯤에 일어나고, 학원도 나중에 대충대충 갔다가 그냥 늘어지게 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모든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건 좋아요. 어차피 우리 고3 때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건 상당히 추천할 만한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때 뭘 하면 되느냐? 딱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학습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 학습 습관 들이는 거 정말 무섭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요. 계획을 이제 세우고 나서 이걸 실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막상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요. 실천하지 못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천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건 쉬워요. 누가 계획을 못 세워요. 사실 여러분 계획 세우려고 하면 신나게 세우죠. 그죠? 엄청 신나게 세우는데 막상 못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못 지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나는 못 지키는 사람인가 봐. 난 이것도 못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정말 너무 안 좋은 것이 돼요. 여러분 실천을 완성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것도 습관이라고요. 그런데 실패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계획 세운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작은 성공이지만 요것의 습관을 잡고 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결국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실천할 계획만 세우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공하는 습관을 키우라는 겁니다. 알겠죠?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실천하는지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때 좀 유리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바로 플래너. 자, 플래너는요. 사실 고3이 되면 본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D-100대쯤에 저 고3 여름부터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미리 한번 써보세요. 이 플래너라고 하는 거는 아침부터 해서 아침 한 8시부터 해서 밤에 내가 잠들기 전까지가 모두 시간이 쪼개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 시간마다 뭘 하는지를 모두 계획을 세우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써보는 습관은 상당히 좋아요. 내신 대비할 때도 쓰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 수업도 50분 단위이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쌤도 처음에 어릴 때는 1시간 단위로 썼다가 요즘은 쌤이 이제 어른 됐고 다 컸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30분 단위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1시간 단위가 가장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꼭 습관 들여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탐 선택입니다. 자, 사탐 선택은 쌤이 사탐 쌤이기 때문에 더 잘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고2 여름 시기에 여름방학을 앞뒤로 해서 고3 때 뭘 배울지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2 때 학습했던 사탐 과목 있잖아요. 뭐 내가 생활관리를 배우든 뭐 세계사를 배우든 아니면 뭐 사회문화를 배우든 간에 배우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고2 때 배우는 과목은 내가 지금 배우는 과목인 거고 고3 때 뭐를 배울지를 지금 이 시즌에 정하잖아요. 이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쌤이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면은요. 일단 고2 때 사탐 과목 하나를 완성해두면 너무 좋아요. 자, 사회탐구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국영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학습 시간이 좀 짧아도 금방 올릴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개 고2 시기에 나 국영수 열심히 해서 국영수 올려야 돼 해서 요 과목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 내내 국영수만 빡세게 하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약간 남는 시간에 고2 시기에 완벽하게 사탐 하나 완성해 두세요. 어차피 지금 하는 내신 과목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정하는 사탐 과목 있죠? 고3 때 뭘 배울 것인가? 요거 선택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목 중에 수능으로 가져갈 과목과 연관성이 깊은 걸 선택하면 돼요. 자, 쌤이 역사쌤이니까 역사에 대한 말만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윤리사상이 재밌어요. 그러면 고3 때 선택 과목은 생윤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세계지리가 재밌어요. 고3 때 선택 과목은 한국지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지금 현재 고2 때 선택 과목이 세계사다. 그러면 고3 때 동아시아를 하면 돼요. 즉 같은 과목군끼리는 워낙 겹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동아시아가 좋으면 세계사도 좋아요. 세계지리가 좋으면 한국지리도 좋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호불호를 확실하게 선택한 다음에 이걸 고3 때까지 가져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고3 때요. 내가 뭘 선택하지? 이걸 고민하다가 시간 다 날리는 친구도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이미 고2 시기에 사회탐구 과목에 하나를 완성해 놓고 그런 다음에 고3 때 내가 하나만 더 하면 되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고3 때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적어도 사탐을 두 개는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보니까 제가 학원에 갔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문이랑 생윤을 학원에 사라 그래가지고 수능으로 하면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 내신 과목이요. 고3 내신 과목이 세계지리랑 한국지리인 거예요. 그러면 고3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3 때 세계지리, 한국지리, 내신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 준비할 사회문화, 생윤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럼 고3 때 사탐 몇 과목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과목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가 의외로 많다?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고3 때 내가 선택하는 내신 과목 있죠? 요거를 그냥 수능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시간을 벌죠. 물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진도를 다 빼기도 어렵고요. 학교는 되게 개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나 심화까지는 안 갈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걸 내가 듣게 되면 시간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고2 때 하나 완성.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고3 때 하나 완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고3 때는 내가 내신과 함께하는 수능 선택 과목 요거 하나 완성하면 되고요. 이미 완성한 고2 과목은 그냥 가져가서 복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좋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캐스트를 들은 고2 학생들은요. 이미 시간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꿀팁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쌤이 이번 시간에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을 꼭 해라. 근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은 내가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탐 선택을 확실하게 하나는 해놔라. 완성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듣느라 고생했고요. 자, 우리 별내미를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